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세균과의 전쟁. 혹시 우리 집은 아닐 거라며 애써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? 그냥 보기엔 참 깨끗해 보이는데 여기에 엄청난 세균이 숨어 있다고요? 화장실, 주방, 거실,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공간인데요. 과연 집안 어디에 세균이 가장 많을까요? 정답은 바로 주방! 매일 음식을 조리하는 주방이 세균의 천국이라니 정말 충격적인데요. 대체 그 이유가 뭔가요? 주방이라고 하는 곳은 우리가 음식을 장만하는 곳이죠. 그러다 보니까 그 주방에는 음식 재료도 있고 또 온도와 습도가 아주 잘 맞아서 이 세균들이 살기에 아주 적합한 환경이 되기 때문에 세균 번식의 주거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. 주방의 필수품, 도마의 세균 수치는 얼마나 되는지 직접 측정해봤는데요. 그 수치가 무려, 놀라지 마세요, 732! 기준치를 훨씬 초과했는데요. 세균 위에서 조리를 한 것과 같은 셈이죠. 약 50의 세균이 한 2만 마리라고 합니다. 근데 지금 732명 곱하기 50 하면 굉장히 많은 세균이 검출이 지금 된 거예요. 특히 주방에 서식하는 균들은 식중독을 일으킬 수도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. 하루에도 수십 번씩 손이 닿는 문손잡이도 세균의 습격에 예외일 수 없는데요. 여러 사람의 손이 매일 닿기 때문에 세균이 지속적으로 누적될 수가 있는 겁니다. 300이 넘는 높은 수치가 나왔는데요. 손을 깨끗하게 씻어도 손잡이를 잡는 순간 다시 오염될 수 있다는 불편한 진실. 또한 손이 많이 닿지만 세척에 소홀한 리모컨도, 매일 젖은 상태로 보관하는 칫솔에서도 기준치 이상의 세균이 측정됐습니다. 이 스마트폰에는 세균이 얼마나 있을까요? 예, 맞아요. 스마트폰을 저희가 놓치고 갔어요. 네. 변기보다 더 심하다고 나왔습니다. 변기요? 예. 실제 제 휴대폰의 세균 수치와 변기의 세균 수치를 비교한 결과 정말 변기보다 더러운 휴대폰, 충격의 연속입니다. 매일매일 청소를 하는 집안에 왜 이렇게 세균이 많은 건가요? 우리가 주거하는 공간입니다. 따라서 우리 몸에서 떨어져 나오는 어떤 분비물이라든지 또는 세포들, 또 찌꺼기들이 나오게 되고요. 또 음식을 먹고 떨어뜨리는 음식물 부스러기, 또 옷을 벗고 입을 때 나오는 옷 부스러기들이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세균이 번식하기 쉽고요. 또 집 안에는 외부와 다르게 온도와 습도가 일정하게 조절되기 때문에 세균이 살기에 또 번식하기에 아주 좋은 환경이 됩니다.